네, 같이 포즈를 좀 취하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예, 포즈 취하실 분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찍으세요. 우리 모델분들이랑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같이 찍으세요. 네, 같이 모델 포즈를 잘 취해주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치즈 하나 둘 셋. 좀 포즈 특이하게 독특하게 좀 독특하게 포즈 좀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시작. 자, 제가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모델분들이랑 마음껏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루마 코리아입니다. 자, 선물 드릴게요. 예, 자, 또 예, 포즈를 멋있게 취해주실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선물 오세요. 예, 자, 포즈 독특하게 특이하게 셋이 포즈 시작. 자, 멋있게 포즈 시작. 아, 세상에서 제일 어색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모델분들하고 멋있게 포즈를 취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드릴게요. 나와주세요. 자, 제가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포즈 멋있게. 안 멋있으면 안 줘요. 예, 준비. 좋아, 멋있어. 하나, 둘, 셋. 예? 저 허락 좀 받고 해. 깜짝 놀랐어. 말 좀 하고 해. 말 좀 하고. 알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예, 그래요. 자, 우리 또 모델분들하고 멋있게 내가 포즈를 취하고 싶다. 나와주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같이 사진 찍으시면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거기 아버님, 아이랑 같이 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네, 선물. 네. 자, 사진 찍으실 분 나와주세요. 자, 우리 모델분들이랑 예쁘게 오늘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 나오세요. 예, 그 대신 멋있게 해야 돼요. 예, 멋있게. 자, 멋있게. 하나, 둘, 셋. 멋있어. 힙합 전사 같아. 힙합 전사. 래퍼. 알겠습니다. 멋있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앉으시죠. 이제 다 끝나가네요. 이제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경기 하나 남았습니다. 가고 꼭 이기겠습니다. 이기면 우승이에요. 우승. 네, 우승이면은 제 차 30번 탑승할 수 있는 탑승권 드리겠습니다. 네,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우승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전승을 자신합니다. 두 분이 해본 적은 없잖아요. 맞죠? 혹시 작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언니가 잘할 것 같아요. 언니가? 언니 하는 거 아직 못 봤잖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긴장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생 잘할 것 같아요? 동생 정말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각오가 대단합니다. 자, 오늘 선물이 아직 다섯 개나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모델분들이 좀 직접 주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예, 혹시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 있어요? 질문. 자, 두 분이 한번 질문 해보세요. 오늘의 승자를 맞히시는 분께 일단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알겠습니다. 자, 얘기 들으셨죠? 네. 오늘 자, 누가 이길 것 같지 맞추신 분한테 선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거 한 장 일단 빼놓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모델분의 이름을 맞추시면 또 한 장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모델분의 이름. 오늘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자, 본인 이름이 뭐죠? 성혜민입니다. 자, 옆에 있는 모델분의 이름을 맞추시면 뭐라고요? 땡. 성. 정답 나와주세요. 직접 선물을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예매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같이 찍게 해드릴게요. 자, 가장 자신 있는 포즈요. 가장 자신 있는 포즈 시작.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찍었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자, 영화 예매권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마 코리아에서
출시한 신제품의 이름은 여기 써 있습니다. 신제품. 자, 신제품. 아, 했잖아요, 형님. 아까. 안 했어요? 오케이, 정답. 예? 네? 오케이, 나오세요. 아. 자, 선물. 네, 사진 같이 찍게. 네, 찍으세요. 자, 사진. 자,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자, 가장 멋있는 포즈 시작.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하나만 더 내고 저희들 오늘의 결승전, 네, 포켓볼 대회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혜민 씨였고요. 혜민 씨 옆에 있는 우리 예쁜 모델분의 이름 아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손 들어주세요. 네, 뭐라고요? 스토커예요? 스토커죠? 아니에요?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 전에 한번 촬영에 참... 아, 촬영한 적 있어요? 좋아합니까? 예. 사랑합니까? 예. 첫사랑입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선물을 직접 진영 씨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영화 예매권 선물 드릴게요. 사진 같이 찍으시고 포즈 멋진 포즈 둘이 시작. 안 멋있잖아요. 멋있게 해주면.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포켓볼 결승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델 이진영 씨 그리고 우리 혜민 씨하고 무대를 옮겨서 결승전 가시죠. 내가 먼저. 자, 제가 일부러 선물 두 개를 남겨놨습니다. 왜냐면 흑기사를 해줄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오늘의 결승전입니다. 아, 진짜 3등 4등이 경기가 진짜 재미없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우리 언니들이 아, 짜증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열받았습니다. 자, 똑같이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우리 혜민 씨가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두 분 똑같이 흑기사 할 수 있어요. 흑기사를 해주시는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예매권. 예. 8번 공은 이제 없는 공을 하겠습니다. 없는 공으로. 예. 그냥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 잘 헤쳐놨어요. 유리하게. 자, 과연 대망의 우승 1위는 누가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초크를 털고. 자, 이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흑기사를 부를 수가 있는데요. 흑기사를 해주신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주세요. 좋았어요. 자, 이제 띠볼. 진영 씨의 띠볼. 업. 자, 백큐걸이 나왔어요. 백자세. 우리 진영 씨가 등 근육이 발달했어요. 등 근육이. 아깝습니다. 가세요. 네, 있어. 야, 이게 뭔가요? 이도 저도 아니게 해놨습니다. 자, 장신을 이용해서
나이스 샷. 예. 위험했어요. 자, 여러분 조금만 비켜주시고요. 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흑기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흑기사. 흑기사를 하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깝다. 네. 진영 씨는 흑기사를 언제 부를지 타이밍을 잘. 네. 아, 아깝습니다. 나이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 경기는 한경닷컴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내일은요 더욱 큰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500만 원 상당의 썬팅 시공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경닷컴을 통해서 경기를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내일 오시면 500만 원 상당의 무료 썬팅 시공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와야겠다. 그리고 한경닷컴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유모차와 베이비시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뽀록 중에 뽀록이죠? 두 개 남았습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야, 역시 장신을 이용해서 긴 팔과 긴 다리를 이용해서 네. 자, 한경닷컴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500만 원 상당의 무료 썬팅이 들어갔어요. 자, 아직까지는 혜민 씨가 조금 불리한 상태. 그리고 진영 씨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흑기사를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흑기사. 나이스. 네. 자, 흑기사를 통해서 한 번 또 쓸 수가 있고 흑기사를 해주신 분은 영화 예매권을 제가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불 붙었어요. 네? 선물이 있습니다. 제 자동차 조수석 30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제 차는 독일에서 온 차입니다. 40만 킬로 떴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자, 얼마든지 흑기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흑기사, 오케이, 흑기사. 자, 오케이, 좋아요, 나오세요. 네, 오케이. 자, 백명렬 씨 자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하면 선물 드리고요. 우리 레이싱 모델이 가벼운 포옹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못하면 귓방맹이 한 대 날아가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주세요. 자, 흑기사. 과연 이분께서 어떻게 자 설명을 해주시고. 자, 성공하면 우리 혜민 씨가 포옹을 해주고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귓방맹이에 이어서 니킥이 올라가겠습니다. 자, 과연! 네? 아, 공원 제가 봐주겠습니다. 이분은 흑기사입니다. 과연! 자, 이 악물고 귓방맹이 준비하세요. 이 악물어요. 예. 예, 아, 농담이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주셨으니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성공했으면 포옹까지 예, 볼에 뽀뽀도 할 텐데. 아깝습니다. 자, 우리 진영 씨는 아직 흑기사가 한번 남아 있어요. 자, 진영 씨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개. 자, 두 개. 아, 세 개, 세 개. 세 개가 남았습니다. 과연? 남 좋은 일 할 뻔했어요. 네. 그렇죠. 예, 남의 공을 이용해도 됩니다. 남의 공을 이용해도 돼요. 하지만 남의 남자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 남의 남자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예, 이럴 땐 네 마음대로 조져보세요. 치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진영 씨는 흑기사가 아직 한번 남아 있습니다. 아, 내 차 누가 가져갔어. 아이씨. 자, 좋아요. 큐머리 좋아요. 자세 좋아요. 자세 좋아. 그래요. 다음을 위해서. 다 좋게 지금 보기 좋게 해놨어요. 네. 아직까지 흑기사를 쓰고 있지 않는 우리 진영 씨. 자, 안 맞아서 마음대로 프리볼 프리볼. 결승전이라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엿다 놓고 이걸 치지 왜? 아, 단호해? 글쎄요. 그녀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아, 알았다. 다시 한번. 예, 괜찮아. 아침부터 방구 쳤더니 얘가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갔어, 얘가. 그래요. 자, 아, 우리 혜민 씨는 예선전에서 봤겠지만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입니다. 몰아치기에 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았어요. 하지만 다음 공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약간 오른쪽 오렌지를 한번 쳐보시는 게 좀 멀긴 합니다만. 예, 이제 감독님이 코치를 해주시고. 그래요. 신중하게. 야! 야! 박수! 아, 대단합니다. 흑기사의 기회를 날렸지만 본인이 열심히. 이제 혜민 씨가 많이 좁혔어요. 예, 우리 진영 씨가 이기고 있어. 아, 상관없습니다. 예, 8번 상관없어요. 예. 예, 이러다가 진영 씨 어떻게 지금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거의 다 이긴 경이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요. 하얀 공 빼서 마음대로 놓고 치세요. 진영 씨가. 예.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이니까 두 개 다 꺼내 주십시오.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원래는 중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왜냐고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예, 집어넣은 거 빼시고.
자 다시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진영 씨가 하얀 공 놓고 마음대로 치고 싶네. 아 그거 안 들어갔으면 끝난 거였어요. 예. 흑기사 안 써요? 흑기사 안 써요? 그래요. 자, 네. 승부욕이 뛰어납니다. 예, 대단해. 이기고자 하는 집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 거의 이긴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언니, 방해 공작, 방해. 방해하기 시작. 언니 너무 섹시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진영 씨가 아주 요염한 자세로 흑기사도 쓰지 않고 이제 거의 빅뱅입니다. 빅뱅. 박빙이 아니고 빅뱅. 아. 꺼내서 아,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자, 우리 혜민 씨가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마음대로 놓고 치겠습니다. 예. 로또 번호 추첨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예. 자, 이번에 넣으면 자, 넣으면 끝나요. 방해 공작, 방해, 방해.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혜민 씨가 레이싱 모델 선발대회래. 레이싱 모델 포켓볼. 나도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포켓볼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포켓볼 대회 계속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금 현재 한경닷컴으로 생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500만 원이 넘는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꼭 여러분 와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혜민 씨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우승 선물. 예, 알겠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졌어요. 처참합니다. 내일도 잘할 수 있죠?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루마코리아에서 박재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루마코리아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